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판매 서비스 중국어 강사 김윤입니다. 자, 오늘 함께 배울 내용은요, 8과 내용이고요. 您怎么结账? 어떻게 결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오늘의 생생한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会话，您怎么结账？用现金还是信用卡？可以微信支付吗？ 不好意思，我们这儿不能使用微信支付，您可以刷卡。可以用银联卡吗？当然可以，您使用银联卡，立减5%。是吗？那用这个吧。先生，请输入密码，请签一下名，给您发票，我马上帮您包一下商品，请稍等。 자, 생생한 내용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 시간 역시 쏙쏙 듣기 문제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这里不能使用银联卡。这里라는 단어는 이곳, 여기라는 표현이고요. 不能 할수 없다. 使用, 사용하다이고요. 银联卡, 한자식으로 읽으면 이게 을령카드인데 많은 분들이 유니온페이 하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유니온페이를 해석을 해드리자면 여기에서는요, 유니온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생회화 내용 들으시고 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는요, 顾客使用微信支付. 우선은 지금 顾客는 고객이라는 표현이고요. 使用 똑같이 나와주네요. 고객이 뭘 사용하냐면 微信 支付, 그러니까 결제 서비스 중에 하나, 결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위챗페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생생회화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微信 支付, 고객은 위챗페이를 사용합니다. 요 내용이 생생회화 속에서 나온 내용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생생회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저 따라서 큰 소리 읽어주세요. 직원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您怎么结账? 用现金还是信用卡? 您怎么结账? 用现金还是信用卡? 자, 우선은 怎么라는 단어 좀 설명 좀 들어볼게요. 怎么라는 단어는 어떻게라는 뜻의 의문사이고요. 怎么 뒤에 동사, 즉 동사 앞에 사용이 돼서 방식이나 방법을 물어볼 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장에서도 结账이라는 단어가 뭐 결제하다, 계산하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결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用现金还是信用卡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还是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또는 아니면 어법적으로는 선택형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A 还是 B 그리고 물음표 요거 자체가 의문문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용 사용하다 现金이니까 현금이죠. 현금을 사용하시겠습니까? 还是 아니면 신용카 신용카드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선택형으로 지금 물어봐 주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고객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可以微信支付吗? 可以微信支付吗? 자, 可以라는 단어는 할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라고 지금 물어봐 주고 있고요. 앞서서 우리 듣기 문제에서 말씀드렸죠? 위신주프는 위챗페이인 거예요. 위챗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까? 결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봐 주고 있습니다. 자,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不好意思，我们这儿不能使用微信支付，您可以刷卡。 한번 더 해볼게요. 不好意思，我们这儿不能使用微信支付，您可以刷卡。 자, 여기서 아마도 문장이 길어서 잘안 들릴 수도 있고 단어가 생소해서 잘안 들릴 수도 있어요. 자, 使用이라는 단어는 사용하다라는 단어였고요. 그래서 不好意思, 죄송한데요. 我们这儿, 우리 이곳에서는요, 不能使用, 사용할 수가 없대요. 무엇이요? 微信支付. 위챗페이로는 결제가 안 된다고 하네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뒷내용으로는 您可以刷卡. 이 刷卡라는 단어는
수화가 원래 이렇게 극다라는 단어거든요. 우리도 흔히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 긁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카드 결제한다라는 표현을 중국어에서는 수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는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어요라고 지금 직원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객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이용 1년가마? 한번 더요. 그 이용 1년가마? 1년카 설명드렸죠? 1년카드, 유니온페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니온페이는 그럼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직원의 대답은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您使用银联卡立减5%。 한번 더 읽을게요. 당연히您使用银联卡立减5%。 자, 여기에서 역시 당연히 당연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거의 가능합니다. 뭐가요? 그렇죠. 유니온페이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혜택까지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您使用银联卡, 당신이 银联卡드, 즉 을리온카드요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리젠이라는 새로 나온 단어가 나왔어요. 리젠이라는 단어는 바로 곧 즉시 할인을 해줍니다. 몇 퍼센트? 5%는 5%라는 표현을 100분의 몇 프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5%니까 5% 5%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즉시 5%가 할인이 됩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고객이 是吗?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큰 소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是吗? 나 용, 这个 봐. 是吗? 나, 용, 这个 봐. 그래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직원의 말 계속해서 또 듣고 따라 한번 해볼게요. 先生, 请输入密码，请签一下名，给您发票。한번더 해볼게요. 先生, 请输入密码，请签一下名，给您发票。자, 여러 문장들이 좀 이게 나열돼서 좀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끊어서 좀 제가 읽어드리면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아요. 先生, 请输入密码. 자, 고객님,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输入라는 단어는 입력하다라는 단어이고요. 密码라는 단어는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되게 간단하긴 해요. 단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비밀번호 눌러주세요, 입력해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请输入密码 이런 표현이고요. 계속 이어지는 문장, 요런 내용하고 있어요. 请签一下名. 기본적으로 이 문장에서는요, 签名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签名이라는 단어는 서명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이합사예요. 이합동사라서, 이합동사라고 하는 거는 동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로 만들어진 이 동사를 이합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시아를 붙이려면 반드시 그럴 때는 동사 뒤에 붙이셔야 돼요. 이 표현할 때 치엔밍이시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치엔 뒤에 이시아를 붙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온 거예요. 서명 좀 해주세요라는 표현, 진 치엔이시아밍 하고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게이닝 파피아 당신에게 뭘 해드리겠습니다. 파피아오라는 단어는 영수증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영수증 드릴게요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직원의 문장이 다 끝난 건 아니고요. 계속 이어서 또 듣고 따라 한번 해볼게요. 我马上您包一下商品，请稍等。 한번 해볼게요. 我马上帮您包一下商品，请稍等。 자, 역시나 문장이 좀긴 것도 있고 새로 나온 단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마상이라는 단어는 곧, 즉시 라는 부사로 이뜻 자체가 그렇죠. 빠른 걸좀 나타내겠죠. 빵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뜻은 돕다, 뭐 거들어주다라는 동사이고요. 다른 동사랑 같이 쓰게 되면 A가 B라는 대상을 도와서 어떤 동작을 해주다. 너무 복잡한가요? 기본 어순을 좀 제가 좀 여러분들 듣기가 좋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주어 플러스 빵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또 다른 동사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를 도와서 어떤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이 문장을 정리하면 빠오라는 동사는 이게 포장하다, 싸다라는 단어이거든요. 워마상빵님까지 보면 제가 바로 당신을 도와서 빠오이샤 싸드릴게요, 포장해드릴게요. 무엇을? 상품, 상품을 제가 바로 상품 포장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칭샤오덩.
자, 稍라는 단어는 조금, 뭐 잠깐이라는 뜻이고요. 等이라는 단어는 기다리다예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리세요라는 표현할 때 징샤오덩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중국인 손님을 대상으로 할때 어찌 보면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할때 어떻게 표현한다? 징샤오덩, 징샤오덩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생한 내용 모두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속속 듣기 문제 우리 확인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이런 내용이었죠? 这里不能使用银联卡.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对, 不对? 대답해 주셨어요? 자, 저희 생생회화 속에서요, 고객이 可以用银联卡吗?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나요? 그쵸? 여기요, 저기 유니온페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직원의 대답, 当然可以,您使用银联卡 이제 5%라는 표현까지도 했거든요. 사실 땅랑 그의만 기억하고 있어도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일리엔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또이고 또이 그렇죠.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부도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 문장이었어요. 고客 使用 微信 支付 또이 부도이 자, 대답해 주셨어요? 자, 조금 전 1번 문제와 좀 연결되는 내용이죠? 고객이, 是吗? 그래서 이제 일리엔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나, 용 적어봐. 그럼 저 이거 사용할게요. 이렇게 이걸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때 이거, 저거는 뭐였죠, 그러면? 당연히 일리엔카, 유니온페이, 유니온카드겠죠. 사실 그 전에 직원이 먼저, 不好意思,我们这不能使用 微信支付라고 얘기했죠. 위챗페이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중에 고객은 위챗페이를 사용하는 걸까요?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당연히 부도에 사용하지 않는 거겠죠. 자, 어떻게 문제는 다 맞추셨나요? 자, 오늘은요 8과의 내용 중에 이제 상품 구매하고요 결제랑 관련된 표현들을 좀 배워봤어요. 그 내용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현금으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신용카드로 하시겠습니까? 用现金还是信用卡? 위챗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까? 可以微信支付吗? 可以微信支付吗? 유니온페이는 사용할 수 있나요? 可以用银联卡吗? 可以用银联卡吗?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그 8과의 생생회화 속 중요 표현, 그리고 핵심 문법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끝나시기 전에 생생회화 MP3 꼭 들으면서 따라 읽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보지앤보산! 회화. 您怎么结账？用现金。还是信用卡？可以微信支付吗？不好意思，我们这儿不能使用微信支付，您可以刷卡。可以用银联卡吗？当然可以，您使用银联卡，立减5%。是吗？那用这个吧。先生，请输入密码，请签一下名，给您发票。我马上帮您包一下商品，请稍等。